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저는 오늘 결혼식장에 다녀왔어요. 결혼식장을 다녀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시 바닥에 앉아가지고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1월까지는 괜찮았었는데 2월부터 제가 본업과 별개로 좀 개인적으로 맡았던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뭐 내용이 어떤 건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제가 전염병에 또 걸렸었어요. 그래서 격리도 하고 몸 상태도 안 좋았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다 저쩌다 뭐 보내다 보니까 벌써 4월이 되었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일상을 되찾아야겠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번에 영상 1월달에 올라오고 나서 보다 제 모습이 살도 많이 오르고, 물론 이거는 제가 신혼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좀몸 건강관리에 해이해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제가 코로롱에 완치되고 나서 최근에 내과 검사도 한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심전도 검사랑 폐검사 그리고 피검사, 제가 이제 근 두세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파노라마로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내외로. 그래서 아, 현찬학트님이 그동안 왜 영상도 안 올리셨나 이렇게 궁금해하셨을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의 일상 브이로그 같은 것도 많이 담고, 그리고 원래 하려던 컨텐츠들도 열심히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영상 꾸준히 하고 라이브 방송도 다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영상 보실까요? 너무 좋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신혼여행 때볼수 있어서 좋다.
근데 우리 진짜 하루도 안 좋았던 적이 없어. 맞아, 오늘 심지어 아침에 비 좋았는데. 어. 미안해, 오빠가 자리 뺏었어? 응? 오빠가 자리 뺏었어? 미안해. 일로 와, 가운데로 와. 일로 와. 애기한테 줄게, 이뻐. 짜잔! 와! 보너스 뭐야? 볼수리 미쳤네. 네. 우와, 이따 봐야지. 우와. 고생했어. 나 좀 찍어줘. 아니 딱 맛있어 보이더라고. 어때?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 온도 딱이야. 딱이야 딱. 왜냐면 온도가 너무 좋아. 냉동 상태로 팔았었거든. 맞아. 지금 딱 맛있게 녹았구나. 해동이 됐다. 맛있게. 커피 맛있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지. 괴롭다. 빨리 엄마가 막 드링킹 하고 싶은데. 와, 커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지? 커피랑 너무 딱이야. 와, 거의 먹어본 커피 중 역대급인데 거의? 진짜 맛있어. 향이 살아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그냥 원두로 원두 가라. 아니, 저기 갈아줘? 아니면 갈아서 나 내려서 먹으니까 향이 있어, 따로 살아있다. 그 가루기에. 와, 이것도 먹어야겠다. 맛있어. 맛있어. 아메리카노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상큼해. 왜 구문에 나 이 칸이 구문에 나 이 칸이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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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하나, 둘, 셋. 우와, 고마워. 나 손 좀 씻고 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방에 손님이 먼저 오셨으면은 이 자리가 차지가 돼요 이렇게. 아. 근데 사람만 손님이 먼저 오시면은 이분들이 여기 가서 해놓으면은 이 부분은 프라이버시에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을 열어놓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들어가세요. 어때요 여기? 또 제가 핫한 곳도 찾아냈죠. 가오픈에 네. 또 오게 됐습니다. 아 오늘 오픈이요? 어제 오픈이었죠? 어제 오픈. 야 여기는 이제 못 와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기 때문에 절대 못 옵니다.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와 저 뒤에 이거 뭐죠? 저기 키즈존이에요. 여기 노키즈존이랑 키즈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동수가. 가운데가 메뉴 하는 데고 저기가 B동인데 저기가 키즈존이고 여기가 노키즈존이에요. 노키즈존. 너무 예쁘다. 여기 완전 흥미한데요. 왜 여부.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부. 애지 잘 있었니? 안 추웠니? 집에 가자 이제. 제주도에서 왔나봐. 응? 옷에 제주감귤이 엄청 많아. 뭔 소리야. 아니야? 너무 맛있다. 응. 야채튀김도 진짜 맛있다. 응. 네, 잘 보셨죠 여러분? 제가 바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되게
행복해 보이고 뭐 즐거워 보이죠. 점점 이제 살 붙는 것도 보이고. 네. 물론 제가 이제 살도 찌고 막 좀 외모에 자신감도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제 모습을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시 옛 영광을 되찾자. 그래서 이제 관리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네. 포동포동해졌어. 네. 아무튼 여러분, 네, 다시 일상을 되찾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이제 라이브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